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마락입니다. 하이바. 지켜보니까 좀 어색하죠? 일단 저희는요 스쿼트를 미리 했는데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카메라 담기 싫은게 아니고 이렇게 오신 분들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찍자 그래서 데드리프트 편을 좀 해볼게요. 데드리프트 자세 교정받고 싶으신 분 누가 있다고 그러죠? 자,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고등학교 2학년 헬스. 아 진짜? 자, 일단 데드리프트 그 운동을 지금 얼마나 했지? 저 선수 출신이어서. 어떤 선수? 빙하다 다쳐서 그만두고 오래 쉬었다가 헬스. 자, 해보세요. 하나 셋. 오케이. 내려놓고 딱 보면 딱 답이 나오죠. 내려놔보세요. 좀 견디세요. 자, 이 친구 문제점이 뭘까요? 아, 일단 스타일차가 너무 넓어서 이거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도 아니 스무 데드리프트도 아니라서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갔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다리를 좀 오므려보세요.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좀 대답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문제인 게 외측간근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무릎이 발가락 방향을 지금 못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야 돼. 오케이? 이 친구가 구조적인 문제가 일단 다리 스탠드가 좀 넓어. 스탠드 넓어 상관없어. 근데 내려갈 때 지금 저 무릎이 발가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내측 무릎에 굉장한 부하를 많이 줄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너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좀 오므린 상태에서 발가락 방향을 무조건 향하게 해줘야 돼. 오케이? 아,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발목 가는 범위가 너무 안 좋아서 데드리프트 자세도 안 나와요, 지금. 쭈그리 한 개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지금 이만큼이나 가동 범위를 놓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만큼을 잡기 위해서 아까 해준 그 운동을 해줘야 되고, 데드리프트를 지금 하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가동 범위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다들 교정 받으실 분 누구 있어요? 아.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자, 제가 일단은 얘기하기 전에 자세는 좋아요. 자세는 좋은데 자기가 하는 게 역도성 데드리프트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생각해요? 전 일반적인. 근데 그럼 땡이에요. 땡이에요. 자, 뭐냐면 잘 보세요. 역도성 데드리프트랑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차이점은 딱 하나야. 상체가 기울기가 있냐 없느냐예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이제 테크닉이 있겠지만 역도성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엉덩이를 들어서 힙드랍을 쳐서 올렸을 때에 빠르게 클린이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스내치라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동은 그러한 힙드랍을 많이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없이 그렇지.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광배가 지금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배가 결이 있는데 요놈이 각이 지금 직각이 안 돼버려요. 이 상태에서는 각이 굉장히 예각이 짧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게 되면 각이 90도가 되면서 광배가 문다는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Let bite weight라 그러는데 광배가 이 무게를 잡아 먹어요. 그래서 후연사슬 운동이잖아, 데드리프트가. 이 광배가 무게를 잡고 있으면 저희가 팔의 힘이 없이 그대로 후면사슬을 사용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고. 근데 이게 무게가 없으면 안 돼. 무게 좀 제가 줘볼게요. 첫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코어랑 가까워야 돼. 그래서 얘가 나 들 때는 나 가까이 붙어서 올리자,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얘를 멀리서 들게 하니까 못 올리는 거야. 그만큼 데드리프트 하실 때 바짝 자기 정강이 붙여야 돼. 정강이 붙여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들지. 몸이 딸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정강이 붙여봐, 정강이. 그렇지. 이렇게 돼. 네, 봐봐. 옆에서 보세요. 자연스럽게 상체각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지. 그럼 이게 좋은 자세인 거야. 근데 이제 엉덩이를 낮춰 보세요. 그래 이제 다 당기고. 이게 이제 역도성 자세지. 엉덩이 좀 낮추고. 그렇지. 수직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컨벤셔널은 기울기 앞으로 가면 앞으로 주면서 엉덩이 좀 낮추고, 그렇죠?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어떻게만 해보세요. 하나, 자, 이제 이게 두 개. 오케이. 이건데 그냥 이제 기본적인 테크닉 말씀드릴게요. 데드리프트 긴장력이 하나도 없어. 여기서 올리려면 이렇게 올려요. 하나 둘. 근데 이거랑 저랑 뭐가 차이냐면
이거 제가 알려드린 이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거 요거 찰짝 맞는 사람 갑자기 들었다. 또 근수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들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다 이완시키고 있다가 오히려 그냥 소리는 소리 이렇게 올리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제 팔은 제 손은 그냥 바벨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기고 있어야 돼요. 내 몸이 그래서 승모근과 뒤에 있는 후면사슬을 이미 다 당기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되면 고개가 이미 들려 있죠. 그쵸? 그럼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게 되면 소리가 없어야 돼요.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미 출발을 전에 당기고 있잖아. 데드리프트 80%가 이미 초반에 다 준비가 돼야 돼. 당기고 있죠. 그쵸?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근 긴장을 하게 되면서 다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승모근으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승모를 못 써가지고 팔로만 당겨서 전완근이 많이 털린단 말이에요. 봐봐, 이것도 역도 운동, 역도 데드리프트잖아. 일어나 봐. 진짜 앞으로 기울기 앞으로 약간 앞으로 앞으로 더 앞으로? 하 해봐. 정강이는 여기 붙이면 되잖아. 붙이면 되잖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봐. 다시 내렸다가 느낌 알려줄게요. 자, 그냥 드는 게 아니라 감동 괜찮아 지금.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풀려있잖아. 그치? 이거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쭉 잡지. 아니야 들지 말고 팔을 쭉 잡아당기는 거야. 느낌이 잡아당기는 거 잡아당기 알겠지? 네. 마지막 잡아당기는 게 승모근이야. 이것도 쭉 이미 당기고 있어 쭉쭉 팽팽하게 해서 마지막 묶이는 곳이 승모근에서 다 담고 있어야 돼. 지금 수치가 안 됐잖아. 그치? 더 승모 더 그치? 승모로 잡아당기고 있잖아 지금. 그쵸? 더 당겨봐 승모로. 그치?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쭉 끌어당겨가지고 승모로 당기고 있어야 돼. 승모로 당겨야 돼. 운동이 낫지? 승모로 당기고 더 그렇지? 상태 다리 밀고 일어나. 오케이.